안녕하세요. 코카 소스 3국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 최대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는 보르조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르조미는 러시아의 로마노프 황가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조지아의 최대 수출 상품인 보르조미 천연 탄산수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보르조미로 출발해서 약 40분 가다 보면 고리 휴게소가 나옵니다. 고리 휴게소에는 웬디스, 던킨, 그리고 마트와 또 다양한 특산물이 판매되는 곳들도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조지아에서는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주문할 수 있는 자동 주문기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웬디스나 던킨 또는 뭐 KFC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비대면 주문을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투미로 티빌리시에서 바투미로 가는 고속도로는 E60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양옆으로 펼쳐진 좀 노랗게 보이는 밀밭들 그리고 들판들 4월에서 5월에는 이곳이 또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들이 피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지아의 모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습니다. 현재 바투미까지 350km 구간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맥 군대에 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바투미까지 3시간 안에 차량으로 도착할 수 있는 1일 투어로 바투미까지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1시간가량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하슐이라는 지역으로 저희가 빠지게 됩니다. 하슐은 길 양옆으로 해목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해목으로 유명한 길이기도 하고요. 하슐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왼쪽 방향으로 국도를 따라서 약 30분가량 이동하게 됩니다. 30분간 이동하는 길에서 보이는 나무들과 그리고 강변을 보다 보면 마치 한국의 강원도에 가는 길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조지아에 사는 한인들 대부분이 조지아에서는 향수병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푸르른 초목, 그 다음에 사계절,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산림들, 그리고 맛있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식재료들 이런 걸로 인해서 조지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대부분은 향수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양옆으로 푸르른 숲들이 정말 강원도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는 길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지배기 가는 길에도 역시 들어가는 입구 일부에서는 강원도 같은 느낌이 있는데 특히 보르조미의 경우는 더욱더 한국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9월, 10월 중순이 넘어서 단풍철이 들면 이 길에 따라서 단풍 구경을 또 즐기게 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1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보르조미에 도착하게 되면 보르조미 국립공원, 즉 유럽에서 최고 산림 면적으로 큰 보르조미 칼락 콰울리 국립공원이 나타나게 되고 이번 시간에는 국립공원 쪽에서도 중앙 센트럴 공원 또는 히스토리컬 파크라고 불리우는 보르조미 공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엔 공원 입구에는 주차할 수가 없어서 멀리 주차를 하고 그리고 걸어서 약 한 5분가량 걸어서 들어가면서 보르조미 공원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들어가는 길에 보면 옛날 한국의 정말 유원지 같은 데 있는 것처럼 뭐 총을 쏜다든지 또는 다양한 장난감들
그리고 조지아의 특산물들, 그다음에 조지아에서 이곳 특히 보르조미에서 나는 송화가루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판매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페들도 많이 오픈해서 들릴 곳이 많아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많이 문을 닫혀 있습니다. 보르조미를 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구소련권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이런 사람들은 아예 집을 빌려서 한 달간 렌트를 하면서 이 보르조미 탄산수를 마시면서 위장병을 치료하는 치료로 많이 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진 차이콥스키도 역시 이곳에서 치료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보르조미 이제 5성급 호텔 크라운 프라자 호텔이 오픈했고 저희 투어를 할 경우에도 종종 이 크라운 프라자 호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크라운 프라자 호텔을 지나가려면 이제 공원에 거의 다 도착하게 됩니다. 공원 입구 쪽에 보면 아주 화려한 유리 장식으로 되어 있는 페르시아풍의 카라반 사라이 같이 생긴 건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18세기, 그 19세기 경우 이란 대사로 있었던 부인이 역시 위장병으로 고통을 당하자 남편이 이곳에 부인을 위해서 집을 졌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주택인데요. 아주 유리 장식이 아주 정말 정교하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골든트립 호텔로 이용되고 있고 조지아의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원 안쪽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